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의 냉장고 털이 메뉴는요, 김풍 씨가 했던 연복풍 덮밥. 마늘, 대파도요. 대파 아까 뭐 채를 길게 썰었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볶음밥인데. 팽이버섯은 다 넣으면 많으니까 반 정도만, 이것도 반 정도만 썰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크래미를 바다향, 바다향 준비가 됐습니다. 와우. 밥을 데펴주고요. 참기름 살짝. 여기 약간의 불맛을 내주기 위한 브랜드를 쓸게요. 전분물 타야죠. 불 올라오면 여기다가 마늘, 파, 여기다가 간장, 팽이, 생강. 한쪽 벽에다가 불로 볶아주고, 됐어, 한쪽에서 볶았어. 고춧가루요. 불맛에 바다향 넣어주고요. 한쪽이 화이. 전분물 잘 풀어서 잠깐 간을. 이 마지막은 접시에다가 프라이는 여기다 김도 추가하면 맛있겠다. 김가루, 그죠? 소스 싹 얹어서 딱 올려드리고 마지막 김가루 마무리. 시간이 5분이나 남았다는 거. 계란 노른자. 와우. 이 첫 숟가락은 이 노른자가 듬뿍 담긴 이 계란을 위에 얹어서 이렇게 약간 비주얼, 약간 마파두부랑 살짝 흡사한 느낌. 요래
와, 이 맛이 나네. 네? 바다 향이 나. 나 납니다, 납니다. 예. 불맛이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. 저는 고량주가 없어갖고 브랜디를 썼죠. 아니, 중국식 볶음밥, 약간 덮밥 그런 맛이 나요. 끝판왕, 끝판왕. 와, 이건 집에서 한번 해먹기 괜찮아. 이 얼큰하고 매콤하니. 아, 진짜 괜찮은데, 이거? 크레미로다가 바다향이 나네요. 아까 생강 안 넣었으면, 생강 안 넣었으면 이 맛 안 나요. 생강이 필수고, 불맛 필수. 생강 불맛 필수에 간장 간 제대로 하면 돼.